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과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시교육청의 3차 추경 편성 규모는 2회 추경 예산 4조 2009억 원보다 164억 원 증가한 4조 2173억 원입니다.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업 462억 원을 조정해 교육재난지원금과 초중고 원격수업 지원 강화,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 지원 관련 예산이 편성됐습니다.